단종일 누이 경혜공주와 정종의 후손들은 단종과 단종의 비정순왕후,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세 분의 제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풍군 정효준대에 와서는 재물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정효준은 43살이 될 때까지 세 번이나 혼인을 하였는데 부인들이 모두 일찍 죽어 호라비로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병조판서 이준민의 손자 이진경이 있었는데 둘은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 소일거리 삼아 장기를 두곤 했는데 어느 날 정효준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진경은 절친 사이에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냐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정효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집안은 임금의 신의가 있는 사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신이 호라비로 살고 있으니 자손이 없어 결국엔 제사마저 끊어질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런 처지를 불쌍히 여겨 자신을 사위로 삼아줄 수 없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진경은 벌컥 성을 내었습니다. 자신의 딸은 이제 겨우 15인데 어찌 50살이 가까운 친구에게 보낼 수 있냐며 그 얘긴 다신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정효준은 너무 수치스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열흘쯤 지나 이진경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한 관원이 들어와 임금께서 행차하셨으니 즉시 나와 맞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진경은 놀라 마당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린 단종이 대청에 올라 앉으며 정효준을 그대의 사위로 드리는 것은 어떠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진경은 주상의 말씀이라 감히 거역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딸이 아직 어리고 정효준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어찌 배필이 될 수 있겠냐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나이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혼인을 시키라고 명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놀라 꿈에서 깬 이진경은 부인이 있는 내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자 부인 역시 같은 꿈을 꿨다며 놀라워하였습니다. 이진경은 우연한 일은 아닌 듯하니 어찌하면 좋을지 부인과 상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냥 꿈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열흘쯤 지나 이진경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단종이 다시 나타나 편치 않은 얼굴로 전에 내린 명을 왜 따르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이진경은 곧 성심을 다해 명을 받들겠다고 아뢰고 꿈에서 깨었습니다. 이진경은 부인에게 다시 주상께서 명을 따르라고 하시는 걸 보니 분명 하늘의 뜻 같다며 정효준과 딸을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아무리 그런 꿈을 꿨어도 가난하고 나이 많은 호라비와 어린 딸을 혼인시키는 것은 죽어도 따를 수 없다며 반대하였습니다. 이진경은 그때부터 근심과 두려움이 쌓여 먹고 자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후 열흘쯤이 지나 이진경의 꿈에 또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내린 명은 단지 하늘이 정한 인연 때문만은 아니며 정효준은 복이 많은 사람으로 그대 집안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히 여러 차례 명을 내렸는데도 거역하니 그 죄를 다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진경은 엎드려 명을 꼭 받들겠다고 하였지만 단종은 그대의 뜻이 아니고 부인이 명을 거역한 것이니 당장 잡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형구가 설치되고 부인이 끌려나왔습니다. 단종은 지아비는 자신의 명을 따르고자 하는데 부인이 반대하며 명을 받들지 않으니 형장을 가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형틀에 묶여 몇 대를 맞자 주상의 명을 받들겠다며 애걸하였습니다. 그러자 단종은 형장을 멈추라고 말한 뒤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이진경은 내당으로 갔는데 부인이 먼저 꿈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부인의 무릎에 형장을 당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진경과 부인은 너무 기이한 나머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두 사람은 딸의 혼인에 대해 상의하고 마음을 정한 뒤 다음 날 정효준을 불러 그 자리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이진경의 딸이 신기한 꿈을 꿨다며 부모님께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선비께서 저를 찾아왔는데 갑자기 용으로 변하더니 저를 향해 내 아들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마폭을 펼쳐받았는데 작은 용 다섯 마리가 치마폭위에서 꿈틀거리다가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정효준은 이진경의 딸과 혼인 후 연이어 사내 아이 다섯을 얻었습니다. 오영재는 훗날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는데 장남과 차남은 판서, 삼남은 대사관, 사남과 막내는 옥당에 이르렀습니다. 또 맏손자와 사위들도 모두 과거급제를 하였습니다. 정효준은 다섯 아들이 모두 등재한 덕분에 품계가 하나 더 올라 종 이품벼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효준의 막내 아들이 서장관으로 사신단과 함께 청나라 북경에 갔다가 천진 다리에서 낙마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어머니 이씨가 혼인하기 전에 꾸었던 용 한 마리가 떨어져 죽은 꿈과 일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효준은 예전 꿈에 단종 임금이 나와 이진경의 딸과 혼인하라는 명을 내려 고민 끝에 어린 그녀에게 청혼을 한 것이라 털어놓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정효준보다 3년 앞서 세상을 떠났고 정효준은 89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생전의 손자는 물론 증손자까지 많은 자손을 두었고 그가 누린 복은 당대를 통틀어 비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